출근하다가 느지막히 나왔습니다. 지금 아주 아주 예쁜 카페를 갈 거예요. 뒤에 굉장히 멋있는 사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. 이게 이름인가 보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거 저거. 멋있다. 멋있죠? 생각지도 못한 걸 발견했네. 와, 이런 모습이에요. 근데 저 기둥들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? 와, 이 말 너무 재밌다. 여기에서 Do not hug or kiss. 허그나 키스하지 말래. 너무 재밌다. 지금 근데 낮 2시 정도 돼서 엄청 더워요. 엄청 더워. 아, 여기가 란나 왕족들 가족 묘지래요. 오, 구글맵에 찾아보니까 그래. 느낌이 딱 그랬어. 왠지. 근데 맞았어. 와, 이렇게 해놓구나. 가려는 카페 가기 전에 이거 보고 가려고 바로 붙여가지고. 여기 뭔가 모르게 되게 감각적이다. 이 나무 너무 멋있는데? 너무 멋있다. 이 낙엽이 쌓여 있는 거 봐. 문짝 떨어져 있고. 건물 자체가 정말 멋있네요. 어머, 이렇게 예쁜 꽃들이 떨어져 있어. 와, 가지고 가고 싶다. 근데 가방 안에 넣으면은 다 부셔질 것 같아. 근데 여기가 입구가 아닌 것 같아.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. 저기 뒤쪽에도 안 보이고. 여기 입구 맞았네요.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. 여기 진짜 인스타 감성 카페구나. 진짜 예쁩니다. 여자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이다. 이런 분위기.
뭔가 여기 있으니까 나도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. 이거는 린치 에이드인데 맛있어요. 근데 케이크를 먹을 때는 이거를 빼고 먹어야 된대요. 이 장식이 있기 때문에 빼고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. 이거는 다시 가져간대요. 베리를 너무 예쁘게 놨다. 다 먹어가요. 양은 엄청 작은데 확실히 설탕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배가 아주 든든합니다. 이거를 먹자. 포크가 왜 이렇게 작아? 여기가 4시까지 하고 영업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나 봐요. 지금 나 여기 와서 30분밖에 안 됐는데 가야 돼. 그래도 잠깐이지만 이렇게 예쁜데 와서 달달한 거 먹으니까 기분 좋아진다. 와, 여기 괜찮네. 198바트 나왔어요.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. 안개의 호수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그렇게 멋있답니다.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근데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사람들 많지? 아, 음악 소리도 들리고. 아이고 귀여워. 요즘 이렇게 강아지들이 귀엽지? 야, 엉덩이 말고 얼굴 보여줘. 그래. 옳지. 아, 다 와간다. 와, 영접하는 순간. 와, 이게 안개우 호수구나. 와, 아름답네요. 다들 사진 남기시네, 예쁘게. 와, 사람들이 이렇게 호숫가에 앉아있어요. 그냥 말이 안 나온다.